언론의 잘못도 있어요. 이게 언론사들이 정답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막 여러 가지 소문이 퍼지더라도 어, 아니래. TV 보니까 아니래. 신문 보니까 아니래.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이제 언론 환경 자체가 언론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라는데 너무나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IMF 때 보세요. 사실은 IMF 터지기 전날까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은 아무 문제 없다. 맞아요. 근데 다음날 똥 터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망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부터 언론을 믿겠느냐 말이죠. 안 믿어요. 그뿐만 아니라 강자들에 의해서 정보가 통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나 재벌, 심지어는 술과 골프에 의해서 개인 그런 정보가 바뀔 수가 있고 뭐 기사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아시는 거예요. 뭐 사실 저만 해도요. 몇 년 전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기사를 썼었는데 이게 그 포털 사이트 메인에 몇 시간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광고주 압력이 들어와 가지고 확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그 피해자들이 저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왜 기사가 없어졌느냐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는 이라고 나중에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받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창피해서. 네,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은 다시는 언론을 안 믿는 거죠. 네. 저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보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무슨 소리야 이거 가짜뉴스야 그러면 아니야 그래서 막고 있는 거래. 네가 믿고 있는 게 지금 지금 막혀 있는 거야.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썼던 그 기사 잘린 그 기사 사실 이렇게 SNS에서 막 돌아다녀요. 네. 제 이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맞는 거죠. 말이 진짜로. 그렇죠. 실제로 사실은 그 가장 크게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 아시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도 보세요. 네. 맨 처음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전원 구조. 맞아요. 물론 이제 이건 가짜뉴스보다 오보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가짜뉴스로 저는 보진 않지만 이런 보도가 나가게 되면 그리고 나서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희생이 됐는데 전원 구조라고 오보를 낼 수 있다는 게 언론이 얼마나 확인을 안 하고 기사를 쓰느냐. 이런 하나의 반증일 수밖에 없어요. 정 기자님한테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언론들이 확인 과정을 거쳐서 확인 과정을 거쳐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빨리 쓰려고 하다 보니까 확인 과정 없이 그냥 기사를 쓰게 되고 그냥 발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그걸 믿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전에 사상 최대 야간 구조 작전을 했다. 이것도 가짜 뉴스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보라기보다 이거는 저는 가짜 뉴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 오보이지만 이거는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막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가짜 뉴스라고 보이는데 이러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부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언론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뉴스가 확산되면 모든 사람이 그걸 믿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 현상이나 이슈를 이해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